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43강이고요. 계속해서 은총, 신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성소를 받았죠. 하느님의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다른 자의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누구와 비길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유일한 성소이다. 제가 이 특별한이라는 것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일한 좋겠네. 아주 유일한 성소입니다. 누구도 같은 시간에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각자의 노동을 마치도록 다양한 시간에 개별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각자의 능력은 아주 개별적이며 다르기 때문에 노동의 형태에서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밀 가운데서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 차별을 악과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화가 요청됩니다. 수도원의 삶이 바로 정화의 여정이므로 모든 이에게 수도 생활의 은총은 차별과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한국 생태의 정말 그 전문가시죠. 최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전학도 배우고 생물 분류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사실 그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최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당연히 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다윈은 찰스 다윈은요 지질학자로 시작해서 생물학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상가로 이렇게 살아오셨답니다. 다윈은 결국에 사상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분야에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은총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라지가 밀 가운데서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 차별을 악과 죄라고 부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수많은 변이들이 있는데 그 변이들은요 크든 작든 능력이 출중하든 안 되든 이게 다 차이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변이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이지 그것이 서로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작은 거는 사라져야 되고 큰 거는 더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작은 변이일수록 더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밀과 가라지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다윈도 경제 분야,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 또 우리 성당에서도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명령하고 또 지시할 수 없습니다. 요청만 할 뿐입니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초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화가 요청되는 것이고 수도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정화의 여정이므로 모든 이에게 수도 생활의 은총은 차별과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한 지가 2년이 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왔는데요.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홍성남 신부님도 이제 열심히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시죠.
영상 심리를 전공하시고 또 많은 그 치유를 좀 말씀으로도 해주시면서 또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속 시원합니다.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방법을 찾아주는 신학자로서 영성가로서 홍성남 신부님이 말씀했던 그런 우리가 결핍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늘 치유의 그런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영혼돌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도 역시 영혼돌봄도 현대 심리학이라든가 또 현대의 그 정신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1300년 전에 아니 성경까지 하면 2000년 전에 그리고 초기 교회 때 그리고 중세 때 그리고 로엘라의 이냐시오 영 그 예수의 창설자신 그분이 총방대하게 했던 그 영혼돌봄의 수련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내년 초에 책으로 낼 겁니다. 지금도 저는 멤버십 안에서 영혼돌봄 수련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뭐 집단 상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줌으로 서로 미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요 너무나 오래된 종교고 또 서양의 종교가 이것도 저것도 계속 도덕주의로 계속 담아내서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요. 신학도 복잡하고 영성도 복잡하고 가르침도 복잡하고 교회법도 복잡하고 그래서 중심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을 7년, 10년 배운 신부님들도 공부를 한 다음에 현장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거냐 저거냐 하나만 선택했거든요. 성경과 전통의 성경만 선택해서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개신교래. 그래서 개신교는 야냐주의라고 하고 우리 천주교는 도도주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중심 잡는 게 중요해. 다 할 수 없어요. 중심 잡는 거. 개신교는 애꾸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냐 저거냐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잖아요. 애꾸눈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주교는 중심을 잃지 말고 개신교는 애꾸눈이 되지 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우리 신자들이 수도자 영성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수도자는 수도자가 가는 길이고요. 사제는 사제가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물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건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끌린다는 건 당연하지만 성령과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영정의 그 길을 가는 데 대해서 수도자의 길과 사제의 길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평신도의 길은 또 평신도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목표치는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분께서는 똑같지만 그 길과 도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가야 될 때가 있고 국도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수도원의 삶이 바로 정화의 여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수도생활의 은총은 차별과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우리 평신도 분들은 입고 싶은 옷 많이 사서 입으세요. 괜찮아요. 그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기쁘잖아요. 기쁘면 당연히 주님을 더 찬양하지 않겠어요. 내가 수도자가 아닌데 수도자처럼 맨날 단색에다가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평신도 영성일까?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20장 13절이죠. 하고 말하자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을 한 자가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우리와 똑같이 대화하시는군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하고 말하는 그들은 공정하지 않은 노동에 대해 맨 먼저 온 이들은 더 받으려니 하는 생각. 마태복음 20장 10절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품삯 정산의 요청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상으로 보이나 주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특히 보살핌 받아야 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옳게 움직이고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사회와 가정에서 작든 크든 아들이건 딸이건 인간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